그다음에 이제 살에 살수 좀 걷어주고 이 가정 명당에 길문이 막혀 있으니 딱 길문을 열어서 손님이 와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 닦아가고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름 나고 소문 나고 맛있다 소문 날수 있도록 다 한번 풀고 가봅시다. 여기 직원 중에 여자 조금 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네. 네. 10년 넘게 새로 여기서 다니고 있었어요. 걔가 니보다 나아, 요즘. 아니, 이걸 푸는데, 이제, 우리가 귀신을 잡는 거지.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지. 뭘 그거 갖고 눈을 부라리고, 나 욕을 하고 다녀. 나 10년 동안 그만 고생했잖아. 내 맛이 최고라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좀 말했기로써. 기분 나빠? 너 여기 발목 붙여, 이제. 뭐해? 할 말이 없어? 그 나가라고, 여기서. 그렇게 했던 너한테 상처 주고, 이걸 푸니까 그래서 그 아끼던 사람한테 이렇게 충돌이 들었고 인연의 연결고리가 끝났단 얘기야. 그래서 네가 상처를 받은 거고 임패가 들었다. 그때부터 네가 진짜 손이 뜨고 마음이 떴다. 그전에는 뭐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고 했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걔한테. 그래서 진짜 내 동생처럼 내 가족처럼 니는 생각했지만 그 친구도 할 때는 열심히 잘해준 건 맞지만 다 사람이 좋을 순 없잖아.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에 네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 얘는 준비를 다 했고 그게 대한 어떻게든 자기 나름은 있었는데 그래서 임패가 너한테 너 운세에 임패가 들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게끔 들어왔었고 그런 이게 원앙이라 그래. 원앙들이 허주 허신들이 따라들면서 너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간 격이고 이 장사의 업도 못하게끔 너를 했던 기운 오늘은 다 닦아주고 걷어줄 테니까. 진짜 소름 돋아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진짜 무섭나? 예. 무섭다, 지금. 그래서 어떡해. 여기에 따라들고 묻어들고 사람은 나갔지만 그런 귀신들은 쉽게 말을 하면 논단 말이야. 머무르게 되고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이 있으니까 말썽이 시비거리가 되는 거야. 그런 게또 오늘 다 걷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갑시다. 임시가정 고시명당. 이건 칠성고다. 명고고. 방향으로 치면 동쪽을 얘기를 하는데 신명의 바람이 너무 분다. 이제 신의 바람. 너의 사주팔자에 업으로는 풀고 있지만 아까 그랬지 영업에 조금 빠르고 사람은 아까 그랬지 안 믿지만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는 성격을 가졌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다독이고 또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또 끌어안고 끌어안고 근데 인덕이 그런 끝에는 좀 인간으로 자꾸 임패가 들면서 신의 바람이 불고 칠성 바람이라 해. 조상들이 자꾸 바람을 넣는다고 이 바람이 부니까 안정이 안 되고 아이들이 저만큼 성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기운에 많이 치는 거 오늘은 닦아주고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그러고 사람이 붙어도 힘든 사람만 자꾸 붙는다. 내가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자꾸 그렇게 돼. 거짓말 못해. 사람 거짓말 밥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또 베풀어야 되고 내가 10,000원 팔면 20,000원어치를 보시를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신명 바람이 부니 인간의 바람이 같이 부니 네가 편할 날이 없던 거 오늘은 조금은 걷어서 풀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선생님 하라 진짜 신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 그 CCTV 틀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가는 곳마다 CCTV 있어. 진짜 말 신기하다. 잘 들어라. 앞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애들도 잘 키우고 건강히 살라면 앞으로 쭉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살라면 돈도 벌어도 내가 건강해야 할거 아니야.
몸도 안 따라주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인간 바람이 불면서 내 명땜, 수땜을 하고 일신으로도 자꾸 애병이 든다고. 그거 오늘은 좀 닦아주고 할 터이니 알았지? 없는 게 아니라고.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왜 이러는 이 남자는. 내 사랑아 너한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네가 진짜 좋아했던 남자. 첫사랑 잘 사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련. 네. 네가 살면서. 네.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그 사람의 그 사람도 다 사람은 영가들이 있잖아. 네. 조상들이 있고. 그래 거기서 따라왔다고. 네 마음에 자꾸 사랑의 불을 지피고. 옛날 생각나게 하고. 어이가 없다. 그 이런 것도 나온다는 게 진짜 그때 신기하다. 그냥 나 막 모른 척하고 그냥 갈 걸. 내 그 다음은 얘기 안 한다. 진짜. 괜히 그랬나? 진짜 미치겠다. 미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서 저기 결혼해도 못 살게 방해도 조금 많이 하고 다른 남자들이 막 좋다 해도 절대 남자를 안 보겠고 내가 발로 다 차버리고. 그래서 나만 보면 돼. 나만 있으면 돼. 네. 이런 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내가 니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제 직원도 이런 거에 모든 게 합쳐져가. 더 많이 좀 바람을 넣었고. 진짜. 직원도 남자가 오면 더 맨날 사고치게 하고 내쫓아 보내게 하고. 좀 예쁜 여자는 또 좋아한다. 맞아요. 이쁜 애들 오면 내가 또 혹 해가지고. 걔들을 좀 오래 데리고 있고 싶고. 좀 더 잘해주고. 네, 그치. 네가 내가 그랬대. 너를 통해서. 난 제가 그래서 성전하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치?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남자 귀신이야. 네. 그래서 너한테 와서 사랑 사랑 내 사랑아. 거예요. 나는 고용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 영향이 네가 많았다. 성전하 수술하지 그랬냐? 아니 138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동생이 이제 돈 뽑는 기계가 있으니까. 사실 개돈도 넣어보고 다 했는데 돈이 개돈도 끝까지 못 가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 성전환 수술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 딸도 알아요. 그래서 딸이 엄마 난 아빠가 둘이가 되는 거냐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딱 붙어서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 진짜 내가 신기해요. 이렇게. 나 진짜 진짜 닭살 돋아요. 이렇게 딱 아무데도 못 가게. 진짜 이봐 닭살 돋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진짜 이봐 나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 나 진짜 입술 떨리고 닭살 돋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뭐. 이제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진짜 무섭다. 원래 성격은 좀 남자같지만 이 정도는 성전환 수술을 준비할 정도는 아닌데. 네. 내가 다 돼 갔는데 말이지요. 맞아요. 딱 걸렸어요 오늘.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전환 수술. 그렇지. 잘했어요. 내가 조만간에 돈만 있으면 다 했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막 다 때려치우고. 네. 수술하러 갈라 생각도 맞아요. 했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맞잖아. 네. 근데 새벽에 이거 장사 잘 되면 성전환 수술 하고 싶었어요 또. 이게 그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진짜요 선생님. 나 이제 장사에 돈 좀 벌면 쌤하고 나서 나 이제 성전환 수술 돼가지고 이제 남자답게 살 거라고 인생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 진짜. 진짜. 그래서 나의 계획은 그랬으나 오늘 다 뽀록 났네. 진짜. 나 진짜 보세요. 나 소름 돋아요. 재미없다. 진짜. 그래서 그런 기운도 오늘 다 닦아가고. 예. 그런 원앙이 들고 했던 것도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지? 네. 알았어. 사람들이 왜 힘들면 뭘 하는지 알겠어. 그렇지. 네. 진짜. 오늘날에 이거는 이때까지 너를 돈 벌어주던 쉽게 말하면 명기라 생각을 해라. 그게 다 막혀있고 저런 허주 헛것 임패들이 다 나고 허주 허신들이 원앙들이 놀다 보니 이건 대감의 몸주라 생각을 하고 네 주방에서 음식 맛이 저 동네를 뻗쳐나가고
그지 했던 것들이 다 막혔던 거 오늘 다시 한번 길 열어주자 들었었고 네. 업으로 사업 직업으로 열어주자고 들어왔으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조항에서 조항하신에서 냄새나고 화덕이잖아 화덕에 불을 붙이고 음식 냄새가 다시 풍겨서 이트에서 손님들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 아는 그 가게 차린 사람들 중에 그 친구들은 혹시 무당집 가거나 하는 친구 없어? 아,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누가 너 그 터에다가 장사 안 되게 뭘 한 것 같다. 네가 이때까지 쭉 했잖아 이런 기운도 있었지만 와가지고 네가 장사가 안 되길 다 바라는 마음이 한 데 모였어. 아주에도 가게를 하나 차리려는 애가 있는데 그 애도 지가 먼저 뭐라 뒤통수 전부 다 하고 말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뭘 했든 어쨌든 마음들이 다 그래 저 우리 가게만 망하면 없어지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나고 이게 분명히 본점이 분명한데도 네. 소문은 저거가 다 본점이고 저거가 네가 다 가져갔다고 말이 지금 거꾸로 자꾸 이런 말썽이 난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이 사람 말이라는 게 천리를 가고 맞지? 무섭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아무리 이랬을 걸 해도 신에서 도와준다 해도 네가 재미가 없다. 그러니 도와주는 만큼 도와서 올해는 돈을 벌어서 옮기자. 올해 내년 후에는 옮기자. 그래서 오늘 임시가정 고시명당 명주던 할머니 명 불어주고 복 불어주던 대감님네 손길 잡고 터주대감 손길 잡아 윤시제자 신장이 몰력으로 이태에 이렇게 맑게 맑게 닦아놨으니 고시 제자야 제자라서 무당하는 건 아니라 했지 빌고 닦는 제자가 분명한데 이 용신의 업으로 이때까지는 먹고 살았으나 이제 힘이 다 됐다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줄 터이니 용기 내고 다시 일어서잔다. 인간은 이때까지 살아봤겠지만 인간의 덕은 없다. 내가 준 만큼 욕먹을 일이 생기니 이제는 니를 도와주시는 신명한테 기하고 아이들도 명 길게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걸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인생 시작해보자고 신에서 다시 맑은 기운으로 돋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란다. 이렇게 이거는 물이야 용신 네. 그래서 맑게 물길을 바꿔서 이거는 소원성취 물길 바꿔주신다 하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란다.